11시 예배를 드리면 보통 성가대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나가고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그죠? 5시간.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보통. 또 우리는 12시에 여러분들 오시죠? 그러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피곤한 건 없어, 똑같아요. 그죠?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그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길거리 번화가를 이렇게 걷다 보면 옛날에 지금 잘 모르겠어요. 공공장소에서 눈을 찌푸리게 하는 전도 장면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떠들면서 예수 천다! 불신 지옥! 아,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게 여기죠. 그죠? 아,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원역전에 가끔 가면 이렇게 전철을 타러 들어가면, 아, 예수 믿으세요! 막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인상을 짚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꼭 굳이 저렇게만 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부끄러워하기 전에 이렇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저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을 부끄러워하기 전에 그럼 내 자신은 저렇게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책 제목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데 방향을 사다 아니면 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단일 것이고 당연히 이단일 것이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 방해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신학자 존 스토트가 말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존 스토트가 태어난 영국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서 지금은 어떤 나라예요? 선교사가 이제는 필요한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꿔줬습니다. 옛날에는 영국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히려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로 바꿔줬다는 말이죠. 영국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선교사들이 오히려 들어와야 하는 나라로 바꾸어졌을까? 왜 그랬습니까? 이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답이 나오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방해물이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대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는 일의 최우선을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것을 도무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잡아가두고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다음에 20절로 제목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건 뭐예요? 존 스토트의 말에 의하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쯤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복음 전하는 것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꼭 그 당시에 뭐였어요? 법이었습니다. 당시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어요. 무서운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그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만약 그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아니 복음을 들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의 공회 의원들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가 꼭 법이 되는 사람들의 말인데 그에 비해 요한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뭐한 사람들이요? 학문에 뭐한 사람들? 네?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다. 범인. 범인. 죄졌나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은 무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 그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그런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전혀 능력이 없는 배운 것도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말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정말 우리들이 보기에 놀랄 수 있는 정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가? 담대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복음 전파에는 안중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 베드로일까? 요한일까? 아니야, 나야. 그들의 생각에는 모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야망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파에는 안중에 높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다투기도 했죠.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바로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랬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일함과 야망만을 위해서 살던 이 제자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아닙니다만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이전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다른 길을 주신 일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구원은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모습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이미 끝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 평범한 사람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 말이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고 전도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와 달리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뭐가 있었죠?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죠. 내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군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식쟁이였고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옛 모습은 사라졌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거듭나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비난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예. 그가 이렇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옆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복음 전도는 변화된 삶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술 담배 끊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 그들을 비난하려고 비난거리를 찾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만큼 변화된 모습. 네. 그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속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한 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타종교 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타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선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길이라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지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산소 깊은 데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예, 무릎 꿇고, 떡 갖다 놓고, 뭐 과일 갖다 놓고 싹싹 빌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뭐예요? 기독교는 삶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삶이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변화됐나요? 네?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했겠죠. 주일 성도 열심히 하고 언급 많이 해서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활동 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에베소서 6장에 갑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여러분 성령의 성령을 받아서 내 심령이 강건해져야 해요.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 11조 열심히 하고 근체 11조까지 드렸다는 근체는 뭐냐면 박하향 이 저 뭔가 이 그 향료는 조금만 넣어도 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띄우면 요만큼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에서 11조를 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11조를 다 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들 일주일에 꼭 두 번은 금식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어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 내적으로 변화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변화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울타리를 쳐놓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어 30년 다녔어 40년 다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다 돌아다니다 나머지 요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내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며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답하지요. 오늘 19절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엄청난 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의 지배하라는 참된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기 위해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이는 부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변화받는 그런 질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의 모습, 그것으로 성장,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2015년 첫 번째 각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각 구역이 구역 부흥을 다짐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각 구역이 구역이 배가 운동을 하자 이런 구역을 여러 구역을 보았습니다. 각 구역이 배가 운동되어서 배가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양적인 부흥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부흥도 좋겠지만 그러나 질적, 영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금년 교회는 결단코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아름다운 우리 앞에 장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교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교구 주관으로 드리는데 이교구 수고 많이 하셨고 모든 구역원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